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자궁선근증도 너무 심하고 근종도 아주 크고 막 빈혈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든데도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자궁을 적출하라 그러면은 자궁 적출하면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근종도 이렇게 뭐 시술을 통해서 막 아주 큰 근종이 아예 없어진다고 믿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환자분들에게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제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그냥 너무 이제 환자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오시니까 제가 좀 제대로 된 지식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간호사, 방에 있는 간호사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벌써 50편 넘게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출산율이 많이 저조한데 우리나라 현 산부인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사실 뭐 출산율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1위죠. 전 세계 1위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는 게 이제 많이 있지만 이건 이제 나쁜 걸로 1위죠.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단이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이란 책이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저자분이, 우리나라가 큰 힘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인구가 한 1억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대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단이란 책에 적혀 있었던 기억이 제가 어렴풋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0.83. 그러니까 한 명의 우리 여성분이 이제 낳는 이제 자녀 수가 0.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0.63, 64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자분 한 4명 정도가 자녀 1명 있는, 2명 정도가 자녀 1명 있는 정도죠. 그죠? 0.63 정도면 그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자녀 수가 적어지는 거고,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고 한 6, 70년 정도 후에는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출산율 저하에 가장 이제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죠.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이제 바로 산부인과와 조금 지나서 이제 소아과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 시절만 해도 이제 분만이 막 대학병원급에서도 제가 같은 경우는 한 500명 한 달에 500분만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급에서 100분만 하는데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더욱 이제 열악한 게 우리가 이제 숙과, 저숙과가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산부인과 숙과는 OECD 평균에 딱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한 5분의 1 정도 되고 미국에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하는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4천만원, 5천만원 돈, 우리나라 돈 그 정도 이제 수술 비가 들죠. 그렇게 이제 수가가 아주 낮다. 분만도 저희들이 이제 합쳐서 한 50만원 대 이제 수가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OECD 평균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부인과가 이제 저수가, 그죠? 저수가고 저출산, 이게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산부인과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직원 수가 많아야 되죠. 항상 이렇게 운반실이랑 신생아실이 운영이 돼야 되고 수술방도 운영돼야 되니까 3교대가 이제 해야 되고 직원 수도 많고 그러니까 고 비용이 들죠. 건물도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다른 과에 비해서 비용도 많고 이제 리스크가 또 사고 의료사고율이 1위죠.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과가 우리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1위, 이제 비용, 이제 개업할 때 이제 드는 비용도 1위. 그렇지만 수가는 가장 낮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하려는 우리 후배들이 점점 더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작은 분만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는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도시에서 만약에 뭐 급박한 일이 있을 때 큰 도시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산모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OECD 중에 이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그것도 OECD 중 1위죠. 우리나라가 1000명당 한 0.3명 정도가 이제 자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1000명당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의 10배 이상 의사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모든 직군들 중에 이제 자살률 1위가 아마 산부인과 의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부인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정말 이제 분만만 하는 병원은 정말 생존의 생존 여부가 이제 바람 앞에 둥굴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산부인과가 좀 힘든다 하는 그런 걸 아시고 나중에 이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한 50개 이상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궁 건종이나 자궁 선근증, 그리고 난소 종양 중에 자궁 내막증, 그리고 이제 난소 기형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영상을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커버가 된 상황이고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산부인과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병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상의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분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난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우리 산부인과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1년 후의 소감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 된 걸 한 번도 그래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는 이제 환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고요. 이런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